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출판계를 비롯해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고질적 문제죠.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 실태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에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짚어내고 있는지 YTN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필로그 Y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키우를 찾은 제작진의 취재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와 함께한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 탓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주말은 역대 세 번째로 기록될 만큼 하루에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산불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메말은 대기도 문제지만 결국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현 시청자 평가원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검정 고무신의 작가죠. 최근 이우영 작가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과 관련해서 저작권 관련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문화계의 뜨겁고도 첨예한 이슈, 저작권 관련 이슈를 YTN이 적절히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큰 틀에서는 문화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어떤 것일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오늘 YTN의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보도를 살펴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검정 고무신과 관련된 이우영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저작권 분쟁의 문제를 짚어봐야겠죠. 네. 이런 불공정 계약을 적극적으로 알린 YTN의 보도, 우선 적지 않은 보도량으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언론의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보도량 자체는 많았다고 봐주시는 것 같고요.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을 전한 첫 보도가 3월 12일이었죠. 저작권 분쟁이라는 사건의 경위를 전한 후속 보도가 또 당일 이어졌고요. 이후 3월 1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는 정부 정책 관련 보도가, 또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3월 19일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발생, 사건 경위, 사건 대응책이라는 보도의 흐름을 통해 이 사건을 환기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계약 관행 만연,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 보도는 그 길이는 짧았지만 밀도감 있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본 보도는 이우영 작가의 별세라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경과에 대해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을 균형감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제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 계약이 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법적, 제도적 차원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이 관련 이슈를 의제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도 방향, 예, 여기에는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사실 뉴스와 영상 관련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언론사들, 특히 이제 YTN도 당사자에 해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한 분파로서 문화 영역 전반을 폭넓게 포괄하고 기자, 평론가, 문화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현상과 문화 산업에 대한 저널리즘적인 접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화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영역에 관한 환경 감시 기능을 담당해 주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문화 영향력 진단과 해석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보완점 개선을 위한 공론장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부분을 문화예술 분야 보도를 하면서 특별히 YTN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오래된 관행일수록 고치려면 공론화가 필요할 테고요. 그러면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작가는 좋은 작가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목숨을 걸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회는 작가를 잃은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만큼 이제 당국이든 뭐 업계든 언론이든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우영 작가와 계약한 그 출판사는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출판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창작자들, 작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작가가 여전히 약자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아직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 과정을 앞으로도 언론이 계속 지켜보고 또 주목하고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젊은 작가 지망생들이 소설가든 만화가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터넷 대기업들이 과연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미리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문화예술계 보도하면 K-콘텐츠 보도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화려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면이 어두운 이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디어 영역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분야가 OTT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의 인기와 더불어서 이 콘텐츠를 접하고자 하는 이런 시청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인기 콘텐츠를 복제한 후에 불법 유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은 이러한 현상을 포착해서 보도해 주셨습니다. 최신 드라마가 다 공짜, 속타는 OTT, 배경과 대책은 이 보도에서는 스튜디오에 대중문화 평론가이신 김헌식 님이 출연하셔서요.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올바른 저작권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저처럼 문화 분야를 잘 모르면 전문가 출연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YTN의 자랑인 전문 패널 출연이 문화 영역 보도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 이슈가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과 국제 문화 교류 환경에 맞춰서 국내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저작권 기준과 국내 기준을 비교해서 발빠르게 수준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청자들이 각계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토대로 여론을 형성하고 또 제도 정비와 정책 마련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YTN이 전문 패널 확보와 심층 해설, 또 대담 프로그램 편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창작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대변하는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구름빵 백희나 작가에게 듣는 창작자의 권리는 대담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로부터 작가가 배제될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을 다방면에서 지적한 입체적인 대담이었습니다. 저작권 분쟁 소송이 기업과 개인이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점 때문에 작가 일방에게 불공정한 독소 조약을 담은 계약의 관행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의미 있는 대담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창작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문제의 중요 당사자이자 권위 있는 스피커의 입을 빌어 직접 전하고 있다는 점이 대담의 무게를 높였습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스페인서 저작권료 받은 옥겜 황동혁, 저작권법 개정 급선무. 이 보도에서는 OTT나 TV, 인터넷 TV로 방영된 데 따른 수익을 정산받은 이 사실을 보도해 주셨습니다. 저작권 정산을 받은 감독들의 의견도 또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해외 저작권료 수령 소감의 발표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시작해서 업계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주시고요. 또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그 보도의 연속 손상에서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보도로 제 눈에 띄었습니다. 네, 여러 창작자의 목소리가 이처럼 담긴 보도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무엇보다 문화를 온전히 문화로서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문화가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효과, 국가적 위상 등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온 것은 아닌지, 즉 문화를 다른 영역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인식해 온 것은 아닌지 인식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전제친 K-콘텐츠 수출, 14조 돌파, 세계적 신드롬 비결은 보도를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헤드라인을 통해 알 수 있듯 본 보도는 한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논평하는 대담 형식의 보도인데요. 문화 비평가와의 대담이라는 좋은 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열식 대담 구조로 인해 문화 비평으로서 본질적 이슈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저도 아쉬운 점을 좀 더 이어서 살펴보면 문화 영역 관련 보도들이 경제적 성과 위주로 보도되고 있고 또 국제 어워드 수상 관련 소식이나 차트 진입 성과 위주의 단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목들만 봐도 그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 다시 적자, 개인 부진 탓, 헤어질 결심, 아카데미 국제영어상 최종 후보 불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영 아카데미도 불발. 문화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YTN 스타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멋지다 김은숙, 더 글로리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뉴진스, 미 빌보드, 글로벌 200서 K-POP 여성 아티스트 신기록.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대체로 뭐 해외 차트 진입 성과나 국제 어워드의 수상 기대 뭐 이런 단신으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나 예술인들의 활동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조명해서 공론화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보도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이 문화 영역에서도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오늘 여러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 부탁드립니다. 뭐 문화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 대부분 사실 뭐 좋은 지적이고요. 특히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시점에서 언론이 과연 제대로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걸 제대로 취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문화가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대중음악 같은 거,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시상식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수상을 한 그런 어떤 영역은 그나마 각광을 받는 분야이고요. 사실 이제 거의 드러나지 않게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데도 끊임없이 창작의 열기를 불태우는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도 많습니다. YTN에서 문화 담당하는 기자들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좀 덜 각광받는 분야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가 리포트를 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페르 튜트 쿼드라는 그 리포트예요. 또 다른 이제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 계속 저항을 했던 국제적인 작가가 있는데 하이디 부허라는 이 페미니즘 작가의 국내 첫 회고전을 소개한 리포트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언론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창작자들이 어떤 걸림돌이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문제도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주목을 해서 해결을 방안을 같이 찾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YTN 문화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것들이죠.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것도 사실 문화예술계와 좀 이렇게 연관돼서 보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검정고무신 사태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저작권 문제만 해도요. 우리가 이걸 문화 생태계의 변화와 창작자의 권리로 사안을 확대해 보면은 다각도로 짚어볼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번역도 하고 창작도 하고 숙제가 산더미 보도를 보면요. 저작권 문제를 테크놀로지의 문제와 결부시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보는 계기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이게 장점인데요. 그러나 숙제가 산더미라는 헤드라인과 달리 보도 내용은 현황 전달에 그쳐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따른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작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지
그렇다면은 저작 등 그 권리 주체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할지 아니면 역으로 확대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 대담이나 심층 보도 형식으로 이와 같은 보도들은 꾸며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챗GPT 열풍과 더불어서 문화계와 뭐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AI의 활동 결과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YTN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없다. 이미지 배치는 인정. 미 당국 결정. 보도를 보면 작가가 행한 이미지의 선택, 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단신만으로만 전해주셔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취재와 해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그린 미술품을 인공지능이 복제한 경우, 또 인공지능이 번역해서 출판된 번역서, 또 심지어 인공지능이 창작한 이미지나 소설의 경우 저작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취재와 해설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 인공지능으로 그린 첫 만화책이 출간이 돼서 창작성과 예술성 논란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인공지능이 그린 진주 귀걸이 소녀, 네덜란드 미술계 후끈, 모욕적, 창조적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문화 트렌드의 미래를 깊이 있게 진단하고 논평하는 YTN의 대담 보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YTN, 문화 보도의 주류화에 앞장섰으면. 오늘 비평의 시발점이 되었던 저작권 보도도 그렇습니다만 여타 문화 보도들 역시 단순히 사건이나 사안의 전달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문화 트렌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비평, 문화 권력의 감시 등이 일례겠죠. 문화에 대한 참신한 시각,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YTN이 문화 보도의 주류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성과를 알리는 보고자에서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한국인의 자랑거리로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가 창작자의 활동 의욕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실시간 문화 콘텐츠 교류가 일상인 지금, YTN이 문화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제도적 미비점을 함께 조명하고 공론장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를 다녀온 현장 기자들의 취재기 에필로그와이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폐허로 변한 현지 모습은 아직 생생합니다. 그 현장을 YTN이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취재 뒷얘기 송재인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1년.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YTN은 현지를 다시 찾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침공 1년,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키우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송재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된 시기에 YTN 취재진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얼마 만에 저희 취재진이 가게 된 건가요? 저희 YTN 취재팀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6월에 키이우 수도를 이제 찾았었으니까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찾게 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
직접 가서 보시니까 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지난해 6월에 제가 직접 출장을 갔던 건 아니라서 뭐 직접 보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전에 출장팀도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안내사항 같은 거나 뭐 취재사항의 애로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카페 연고지 많이 없고 식사도 좀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서 이걸 뭐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나 싶었는데 시민들은 대부분 본인 생업을 위해서 출근을 하던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도심의 이제 가게들도 비록 영업은 잘 되진 않지만 백화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 운영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조금씩 일상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전쟁이 그래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취재하실 때 좀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형식적으로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이제 통금 시간으로 해서 통행이랑 차량 통행이 다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찍이 움직일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통금 시간이 해제된 이후로 이동을 해야 되는 만큼 형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아 여기가 진짜 전쟁 지역이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한 적도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는 많이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공습경보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공습경보가 생방송 이제 대기하고 있던 5분 전에 공습경보가 울렸던 적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주변에 지하 공간으로 대피할 때가 마땅하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빨리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잠깐 5분 정도는 일단 생방송을 마치고 나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그동안 계속된 좀 불안감이 완전 해소된 상태로 지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제 시민들의 모습을 리포트나 중계에도 많이 담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시니까 현지인들 상황은 어땠나요? 우선 제가 가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이전에 르포 기사나 외신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조금 기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취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일상이 이제 전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기본적인 전제는 의연하게 살고 담담하게 살고 계시다는 전제였는데 처음 가서는 사실은 며칠 동안 초반부에는 아 실제 그렇지 않나라고 좀 아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았어요. 일상생활이 다 돌아가고 있고 시민들도 공습경보에 바로바로 다 대피하진 않는 상황 같은 걸 보면서 아 그런 부분을 담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한 중후반부부터는 제가 아무래도 기대했던 점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제3자니까 기대할 수 있었던 면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는 왜냐하면 이제 뭐 광장 같은 데서 웃으면서 즐겁게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두세 마디 정도 물어보면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시거나 굉장히 슬퍼하시거나 혹은 약간은 체념한 듯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냐라면서 조금은 마음을 놓은 듯한 말씀도 해주셨던 걸 보면 이분들이 담담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는 슬픔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이미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된 상태겠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의 슬픔이나 불안 혹은 일상의 불안정성 같은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아내서 그 부분도 깊게 녹여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중후반부부터는 좀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았었잖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사실 순간마다 다 기억에 남는데요.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만나뵀던 고려인 어머니 분이었는데 그 폭격으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외곽에 무너진 상태였고요. 거의 불에 타서 그냥 뼈대만 남은 상태였고 함께 살던 첫째 아들은 이제 전장에 가 있는 물론 이제 전선까지는 아니지만 서부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분이었는데 뭔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드신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법한 조건인데 인터뷰 중간에 한 번도 울지 않으시고 그 울음을 되게 참으시는데 그 참는 모습이 되게 강해 보여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 입장에선 제가 거의 뭐 딸 같은 나이대일 거라서 이렇게 포옹을 한번 하는데 그때는 조금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니긴 하지만 잘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슬퍼서 울고 아니면 기뻐서 웃고 이런 상황보다는 눈물을 참아내는 과정도 일상일 테고, 하지만 눈물을 잘 참아낼 수 없는 순간도 때때로 일상 속에서 올 것이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시면 우리 송 기자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좀 감정적으로는 괜찮으셨나요?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잘 못 참겠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침공 1년 딱 1년을 맞았던 24일에 광장에서 한 시민분, 여자 시민분을 만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추모 깃발이 막 많이 꽂힌 깃발 앞에서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가가서 어떤 마음이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 오빠가 전선 동부전선에서 다쳐서 돌아왔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전선에 가게 됐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뭔가 더 위로라던가 뭐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긴 좀 어렵고, 그리고 더불어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눈빛이나 포옹 같은 거로만 조금 이렇게 교류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눈물을 잘 참기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아마 송 기자의 마음이 좀 포옹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직접 가서 보니까 가장 심각한 피해는 어떤 거였나요?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 러시아가 특히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을 하면서 단전 상황이 좀 심해가지고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끊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다행히 전기 공급이 좀 최근 2주 동안은 잘 원활하게 됐던 때라서 그런 부분의 피해는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 피해가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키우 수도에서는 건물들이 여전히 이제 공습을 당해서 외벽이 뭐 뜯겨나가거나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긴 해서요. 큰 건물 하나가 반토막이 난 채로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주는 뭐랄까 폐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23년에 상상하기 쉬운 모습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현지가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취재하면서 더 신경 쓰셨던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쟁 상황에서 조금은 민감하거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질문들을 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언어로 정확히 소통이 되어야만 서로 오해도 없고 저도 왜곡 없이 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정확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이제 우려를 갖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면도 있긴 했고요. 사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실 100%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여전히 말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 기간을 통틀어서 송 기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기사로는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날쯤에는 저녁 식사를 하러 거의 도심 시내 쪽으로, 그러니까 번화가 쪽으로 다 같이 걸어갔어요. 출장팀이 다 같이 걸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저녁 시간에 버스킹을 하고 거리 비보잉 공연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더라고요. 네. 다들 SNS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그 낯설었던 모습이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려진 소식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키이우를 설명하기에 꼭 필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일상에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슬퍼하다가도,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걸 즐거운 모습으로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다층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어떤 면에선 좀 예상치 못하게 봤던 장면이라 오히려 그 장면이 지금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사실 전쟁 지역에 취재를 간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인데, 이번에 송 기자가 다녀오시면서 현지에서 기자로서 좀 배웠던 점도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기자를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말이 듣고 전하고 싶다, 기자를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게 전부다 라고 적었었는데,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사를 쓸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또 얼마나 깊게 그 사람들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을 말하자면 조심스러움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겼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송재인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또 국내 상황까지 앞으로도 듣고 전하는 그런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매년 4월 5일은 식목일인데요. 나무 심기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벌거숭이산이나 민둥산과 같은 단어가 실감되지 않고 과거와 달리 어디서나 수풀이 우거져 있어 산림의 소중함을 잊곤 하는데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특집 황무지에서 보물산으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에 대한 소개와 산림자원을 가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현재의 생활에 맞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 숲의 역사를 새로 쓴 산림영웅의 이야기 등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기능의 평가액은 1987년 18조 원 정도였지만 2020년 추산 259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숲의 공익적인 가치가 전 국민에게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산림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산림 규약인 송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묘목을 심어 산림을 조성하거나 무단 벌채로 생길 수 있는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만든 벌금 규정, 도벌의 횟수에 따라 받게 될 제재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려는 조상들의 현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의 한 구역이었던 영일만도 소개되었습니다. 73년부터 77년까지 5년간 연인원 360만 명이 투입된 큰 사업으로 당시 사방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산림이 만들어지기까지 순탄치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에서 숲이나 작은 공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 숲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 국토를 본 유엔은 한국은 회생 불가능하다라 평가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로 인한 평가였을 텐데요. 우리는 불과 50년 만에 이런 평가를 뒤집고 초록빛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기적을 일궈낸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임목 육종학자 현신규 박사는 산림자원이 곧 부국의 척도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산림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산림이 울창해야지만 물이 풍부해지고 이를 통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식량 생산과 공산품 생산도 활발해져서 일상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철학이 당시 시대의 요구상과 맞아 산림 조성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리망이라 칭해지는 임종국 선생의 일화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쓰기만 하던 시절, 집과 논밭을 팔고 빚까지 져가면서 나무를 심어 조림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나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셨다는 내용까지 현재의 살림을 조성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의 사립수목원을 조성하고 발전시킨 귀하 미국인 1호인 민병갈 선생의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일상에서 늘 보고 지나치고 있기에 소중함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조성된 지금의 살림도 많은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뜻깊은 내용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